이 정도면 꿀리지 않겠지, 남동생한테? 이제껏 KS 푸드빌 장남으로 살아와서 도도하기 이를 데 없을 텐데. 준비 다 됐어? 유은이요, 좀 꾸며줬는데 전혀 관심 없는 척 하더니 실은 잘 보이고 싶은가 봐. 동생한테도, KS 푸드빌 사장님한테도. 아, 누가 신경 안 쓴댔어.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긴장할 필요 없댔지. 그래. 그럼 잘 보이고 싶긴 한 거야? 남동생한테? 아, 뭐 이왕이면 첫 만남이니까 좋은 인상 주면 좋지. 근데 이 떨리는 표정은 뭐냐? 꼭 맞선이라도 보러 가는 것처럼. 아유, 떨긴 누가 떤다고. 너희들 준비는 다 했냐? 아니, 엄마, 아버지는 왜 들어오셨어요? 너희들 가는 거 보려고 친엄마한테 인사드리는 거 처음이잖아. 우리가 알아서 가면 되는데. 장사나 하지. 아, 니들 가는 거 보고 다시 가게 나갈 거야. 아, 니들이 예의 바르게 옷은 잘 입었나, 준비는 잘 됐나 보려고. 어쨌거나 엄마가 30년 동안 너희들을 키웠는데 혹여라도 책 잡히면 안 되니까.